한번 좀 스피디 붙일게요. 아, 자신감 있게 갑시다. 네. 신라에 대해서. 자, 신라면 떠오르는 왕. 선덕여왕. 오! 누구야? 야. 아, 엘리야. 명치야. 우와. 어, 이거 엘바라? 요. 야, 이게 웬일이야? 내가 예전에 이호원이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이 선덕여왕으로 말씀드리면 최초의 여자 왕이시고. 야, 여자 왕이시죠. 네, 업적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업적 아시는 분 혹시? 영토를 많이 넓히셨지 않으셨나요? 영토를 많이 넓히셨나? 저희 데이터에 하여튼 우리가 아는 내용에는 그게 없어요. 아니 뭐 좀 전에 하셨겠지 뭐. 맞았어. 예. 뭐 대단하신 분이니까 뭔가를 하셨겠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두었으면 넘긴 거야. 어, 우리가 저 배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폭넓게 아는 건 아니니까. 또! 발명품. 뭐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거울? 여왕이시니까. 빈부격차. 빈부격차. 아, 호야가 생각해 빈부격차. 어, 이 친구 나랑 좀 비슷한데. 오. 두 발의 자유와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남녀차별. 남녀차별. 만드셨어요? 남녀차별. 남녀는 좀 차별을 해야 된다. 빈부를 좀 격차를 만들고 이러신 거예요? 예? 여성분이시니까 예. 더 옛날에는 남자가 더 남아서는 예. 사상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 네. 하나. 관측을 했어요. 관측. 청문대. 청문대. 비슷해 비슷해. 청문대 아니지? 청성대. 청성대 같아. 그렇지. 나왔어. 성규 나왔잖아. 청성대야. 아, 나오잖아. 결국 나와. 리즈가 청문대를 해주고 그러니까 또 첨성대가 기억이 나요. 리즈가 몰라서 첨성대가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헷갈려 헷갈려. 오랜만에 보면 헷갈려요. 이 첨성대를 만드신 이유는 이것도 한번 퀴즈로 나와볼까요? 아, 알 것 같은데? 별자리 첨성, 관측. 별을 많이 보려고. 별을 왜? 아, 그렇죠. 별자리 관측까지 다 알고 있네요. 그... 날, 날씨 날씨. 계절 계절. 날, 계절. 계절 날씨 왜 중요할까요? 그렇지! 누구야? 누구야? 아이 박수 한번 줘요. 아, 좋잖아. 농사예요, 농사. 이 정도까지 잘 맞췄죠.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려고 그래, 진짜. 우리 어저께 진짜 하루 종일. 아,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데 언제 이런 거 다. 하, 나 정말. 야. 첨성 농사입니다. 그렇죠. 이 첨성대를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드셔서 농사를 지을 때 별을 보면서 날씨와. 그렇죠. 어,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우리가 농사를 이렇게 좀 잘, 어, 이렇게, 어, 해보자. 어,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황룡사 구축 목탑을 아~ 이거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네. 네. 황룡사 구축 목탑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이게 지금의 그 표기법으로 얘기하면 80m 정도 되는 아~ 어마어마한 목탑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 80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80m면 우와. 80m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외국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픈 거 와서 그래서 다 불태워버렸어. 이게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저 있었다면은 정말 저희들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이게 근데 그 황룡사 구축 목탑 터가 있습니다. 터가. 그쵸. 터는 아직. 예, 그 터는 네. 있죠. 터는 있어요. 예, 어쨌든 저 황룡사 구축 목탑. 그쵸. 선덕여왕 때. 예. 그 선덕여왕 이분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어, 이 모든 걸 갖추신 분이셨냐면은 중국에서 황제가 선물로 모란을 그린 그림을. 모란을 좀 그려주세요. 예. 모란이에요. 모란이에요. 모란모란. 잘한다. 잘한다. 모란모란. 모란이에요? 약간 아메바스. 아메바스. 그냥 꽃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중국에서 그렇죠. 선덕여왕께 이런 모란, 이쁜 모란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근데요, 선덕여왕께서 이 모란을 보자마자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향기가 없어서. 왜 아, 향기가 벌레, 없어요? 벌레가 안 그래. 벌이랑 나비가 안 나와. 맞아 맞아. 벌이랑 나비가 없어서요. 야, 야,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어. 아, 진짜 눈물 날라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근데 이게 근데 설명해. 그 당시에 이걸 보고 왜 기분이 나쁘지 나는. 저도요. 감사하다고 저도. 해야지 이거 선물인데. 이 선덕여왕께서 이걸 보고 이런 벌과 나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로 향기가 나지 않구나. 넌 향기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매력적이 않아. 당신은 여자로서 넌 매력이 없어. 여자이지만 그런 말을 못 듣겠어. 그렇지. 그렇지. 벌써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당장 어떻게 쓸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해요? 전화하잖아. 찢어버려. 그렇지. 나비랑 그릴 거예요. 제가. 아 여기다가? 네, 어, 제가 긍정적인. 벌집을 거기다 그려놓을 아 여기다 벌집을? 아예 하나양은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보고 말해. 아 만나서 아 뭐 적극적이라고 한마디 한마디 날 만나라 네. 꼬셔버라 진짜 한마디 네? 여보 형 싹 꼬셔버라 여보 형 이거 이거 어? 안 이거, 하는 거 뿐이야 밤에 잠 못 자게 해 어? 그냥 중국에서 그냥 발 동동 굴르게 해 이거 욕심 조사하게 형 이거 그냥 이거 그냥 맨날 빼간 어? 맛이 만들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 네. BJ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나 미치겠다 저요? 네 몰입했다 지금 몰입했다 지금 아니 갖고 가서 예? 난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예요. 받아 보지라. 아니 뭐 나한테 준 선물도 아닐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선덕여왕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혜 여왕. 진짜 우리 기분 같아서는 저 액자를 부셔서 예? 그렇지 뭐 상자에다 벌집 넣어가지고 그냥 막 보내고 또 이만큼 싸가지고. 신데 거기다가 아 잠깐 변을 거기다 왜 넣어? 아 돌쇠 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방법이지만 선덕여왕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꽃밭에 그 그림을 놔두지 않았을까? 꽃밭에. 네. 제가 오. 만약에 여왕이라면. 다행이야. 네가 여왕이 안 돼. 어, 선화 여왕. 선화 여왕 어울리네요. 선덕여왕께서는 분황사 모전. 석탑을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 뭡니까 분황사 모전 석탑? 어, 돌에다가 그거 벽 그거 뭐지? 뭐요? 돌에다 새긴 거 아니에요? 판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요. 분황사 이 뜻이 뭡니까? 나는 향기가 난다. 오. 아니다. 나는 매력적인 여자다. 나는 매력적이다. 어? 보여주겠어. 와. 중국 황제한테. 어쨌든. 어 바로 표출한 게 아닙니다. 더 멋있게, 그렇죠. 지혜롭게, 정말 알아들을 있고. 사람 알아듣는 거고, 정말 품격 있게 네. 분황사 모전 석탑을 자기의 예, 가치를 지키면서 아주 네. 품격적으로 예. 한방 매긴 거죠. 우리 선덕여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실 게 있나요? 아니 뭐